아, 봄새야 무슨 일이야? 아유, 아예 밥 먹으라고? 아이, 그래? 아유, 아빠 이거 출근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아, 내려가 봐야겠네. 에헴. 아, 여보, 아유 뭐야 이거? 어이, 우리 집에 왜 피가 있어? 어? 아니, 여보 일어났어요. 신경. 아빠. 여기서 왜? 소가 죽어 있어. 이거 야생 동물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나도 아침에 밥하러 내려왔다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피 보고서 깜짝 놀랐다고. 문 열고 잤어, 우리 집에? 모르겠어. 흉측하다. 이거 빨리 치워. 무서워. 이거 무섭게. 아유, 그럼 소고기 먹으면 되겠다. 아유, 게이득이네, 게이득이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니, 태택이 너 근데 무슨 일인데 정장을 쫙 빼입고 또 어딜 가려고 하는 거야? 형 눈치챘어? 나도 오늘 드디어 취업을 하러 간다고 면접 보는 날이야. 아이, 너 근데 면접 이번에 또 떨어지면 너 15번째인 거 알지? 아니, 이번에는 잘 보려고 이렇게 안경까지 썼는걸? 무조건 붙을 거야, 이번에. 그래, 알았어. 뭐지, 그러니까, 왜 이거 야생동물이 들어온지 모르겠지만, 이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은걸. 아, 뉴스 한번 들어보자, 그래. 뉴스. 뉴스 한번 들어봐, 한번. 오늘 9시 뉴스가 시작할 시간인데, 뉴스를 봐야 돼, 사람은. 안녕하십니까, 임뉴스입니다. 긴급속보입니다. 현재 잉여마을 모연구소의 연구 실패로 인해 연구실 사람들이 영화에 나오는 좀비처럼 변했다는 소식입니다. 좀비처럼 변한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을 물어 똑같이 감염을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빠른 대처로 좀비들을 몰살하였으나 한 마리의 좀비만 현재 행방불명 상태인 상황입니다. 좀비는 매우 위험하므로 발견 시 신고 전화 주십시오. 아이고. 야. 아니 이게 실제 이야기야? 아니 무슨 영화에서만 나올 것 같은 이야기가 뉴스에서 나오냐? 어유, 무서워 죽겠네. 그러니까 좀비라니 진짜. 어유, 세상에 어유. 말쓰다 말쓰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니까 말이야. 어우. 근데 이게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래. 우리 좀 조심 좀 해야겠어. 아, 뭐야. 우리 집에 피 묻어 있었잖아. 위험한 거 아니야? 에이, 동물이야, 동물이야. 동물은 죽은 소잖아요. 아무래도 어젯밤에 좀비를 본 야생 동물들이 우리 집에 도망온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일리가 있고. 있어. 어쨌든 지금 좀비 한 마리를 못 잡았다고 하니까 우리 좀 조심 좀 해야겠어. 이러다 감염되겠어, 감염. 그러니까 특히 우리 딸, 이쁜 딸 조심하고. 맞아. 알겠어. 아이. 무서워. 에 그래도 그 지금 군인들이 지금 우리 마을을 모두 다 지금 지키고 있다고 하니까 금방 잡을 거야. 그치? 그럼 우리 집에 들어온 순간 내가 아주 그냥 좀비들 그냥 본때를 보여주지. 에 어쨌든 오늘 좀비든 뭐든 오늘 난 출근해야겠네. 에이. 에이. 야, 납사 가야 돼요, 여보. 어디 나가는데, 여보가? 아, 나 오늘 야채 세일해가지고 오늘 야채 사러 가야 돼. 야채가 금값이었거든, 지금. 아, 좀비 때문에 야채 세일하나, 오늘? 그런가? 나도 면접 가야 되는데. 아, 너도 면접 가냐? 가다가? 아, 요루야, 너도 유치원 가야지. 빨리 가자. 봄새야, 너도 학교 가야지. 빨리 가자. 나 오늘 안 가는 날인데? 유치원 쉬는 날이야? 선생님이 좀비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우리 잠깐 쉬어, 유치원. 뭐라고? 에이, 근데 우리 왜 회사는 안 쉬냐?
아빠는 일해야지. 네. 여보는 일해야죠. 일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 좋은 백팩 좀 하나 사주고 그래야지. 맞아. 나도 야, 용돈 주고. 야 태태가 태태가. 그런데 나... 너 회사 면접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아 이번에 무조건 붙는다니까 정말. 네 근데 네 뇌라면은 좀비가 붙어도 믿겠다 야. 좀비가 붙을 것 같아 너보다. 그런가? 아 어쨌든 빨리 나가자고. 아니, 그래요, 가자 가자. 너도 아, 빨리 와 학교 가야지. 야 요루야. 이건 취업 선물을 할 거야. 요루야 모르는 사람이 문 열어달라고 하면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알았지? 알겠어. 아 요즘 말이 흉흉하니까 절대 열어주면 안 돼. 아무도 열어주지 마. 알았지? 아무도. 알겠어. 알겠어. 어, 진짜다. 집 잘 지켜. 요루야 좀비 물려도 어 좀비 물려도 나한테 오지 마. 어, 이게 삼촌이 할 말이에요 그게. 띵동 띵동.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빠란다. 문 좀 열어주렴. 아빠! 아, 아무도 문 열어주지 말랬잖아 내가. 빨리 들어가. 절대 열어주마. 알았지? 알겠어. 아 이제 빨리 가자고. 나는 출근할게. 아니 난 장 보러 가야지. 아, 난 장 보러. 이따 저녁에 봐. 그래요. 아 뭐야 오빠도 엄마도 삼촌 아빠 다 나가면 또 혼자잖아. 아이 심심한데 밖에 나가 놀긴 좀 그렇고 워낙 세상이 흉흉하니까. 그러면 뭐 하고 놀지. 토끼는 오늘 엄마가 빨았고 아 오랜만에 그림이나 그리고 놀아야겠다. 아 스케치북이 어딨더라? 다락방에 있나? 아닌데 다락방은 다락방에는 삼촌집인데. 아 엄마가 저번에 창고방에 넣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우 스케치북이 여기 있으려나? 너무 많이 봤나? 아유 무거워 죽겠네. 엄마 왔다. 요루야 뭐하니? 엄마 왔다. 아유 무거워. 아유 국도 맛있게 끓여지고. 아이 좀비 씨, 좀비 씨. 아, 기왕 도와주는 김에 옆에 있는 당근도 다 송송송 이쁘게 당근당근 썰어줘요. 에이, 봄수야. 봄수야, 빨리 와. 에이, 봄수야, 학교 잘 다녀왔어? 에이, 삼촌은 면접 갔다가 면접관한테 뚜드러 맞고 왔어. 어? 면접을 개판으로 본다고. 에이, 에이 빨리 집 가자. 배고프다. 에이 형수님한테 밥 차려달라 해야지. 형수님! 아이 배고파. 형수님 밥 좀 차려주세요. 이야 아이 좀비씨 이거 진짜 맛있다. 어이 맛있어 맛있어. 아이 형수님이랑 요리 실력이 아주 천지차이야 천지차이. 아이 좀 좀비 씨가 맨날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 퇴근 시간이로구나. 아 집에 가서 여보가 해주는 맛있는 밥이나 먹어야겠다. 아유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아유 아이고 애들이 더. 어이 뭐야? 어이 아!
아! 아! 아! 아! 좀이다! 뭐야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왔어! 안 돼! 아! 오지마! 안 돼! 오지마! 아! 아! 오지마! 내가 왔어요. 아유 좀비씨. 내가 준 수박은 맛있게 먹었고. 아유 그래요 그래요. 여보 왔어? 야, 여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좀비야 좀비. 입에 피 묻은 거 안 보여? 좀비라고! 아빠 다녀왔어요? 유리야 좀비라고 좀비! 아 좀비다! 좀비 아저씨 나중에 같이 그림 그리고 놀아요. 형 왔어? 야 좀비야 좀비야 좀비! 뉴스에서 봤던 좀비. 좀비 씨 아까 저녁 잘 먹었어요. 내일 아침에도 형수님 대신 좀 해주세요. 아유 맛있더라 그거. 왜? 나도 요리 잘하는데. 무슨 소리세요? 이게 무슨 일이지?